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너를 책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말씀같이 전했다가는 거짓말장애가 되고 하나님께 오히려 책망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33세를 일기로 이 땅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들어가신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그리고 13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립니다. 매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일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상을, 그리고 의자를 둘러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이라고 말씀한 이 집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 말씀입니다. 내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강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 말입니까? 남의 것을 뺏는 것이죠. 착취하는 것이죠. 폭력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은 어디입니까?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성전에 무엇이 있나요?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있습니다. 오늘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때로는 몇십 리, 때로는 몇백 리, 멀리는 수천 리 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절기에 따라서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그 당시에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축을 드렸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를 대표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대단히 깨끗하고 병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가축들을 키웠습니다.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동차가 없습니다.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없고 대개가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있었습니다. 낙타, 약대, 나귀, 말, 기타 이런 짐승들을 이용해서 그들은 교통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면이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폭임에 내리쪼이는 곳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열흘, 보름, 한 달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이 짐승 가축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이 지나갈 때 이 폭염 속에서 시달리는 이 가축들은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지쳐버렸습니다. 겨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 당시 고대 역사를 보았더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제물을 이 가축들은 반드시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들린 것을 드리면 안 되고 또 쫄룩거리거나 어떤 털이 빠지거나 지저분한 이런 짐승들은 못 드립니다. 검사라는 이 검시관이 지쳐버린 병들어 있는 오랫동안 여행을 통해서 탈진한 이런 가족들은 드릴 수 없도록 불합격의 판정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힘들게 찾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직원을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겨우 자신이 보아도 이 가축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가축인데도 검사를 하는 이 사람이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그들은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를 파는 곳에 가서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제는 짐승을 아니면 가축을 그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돈만 가지고 가서 성전 안에서 파는 이 소, 양,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돌고 야윈 이런 소, 양, 비둘기를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 파는 것은 합격입니다. 이 사람들은 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 이 성전 안에서 이 상품 가치가 폭리를 취했습니다. 한 마리에 만 원짜리가 10배가 넘는 10만을 불러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안은 장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바꾸는 자가 있다 있습니다. 그 당시 지역별로 화폐가 다른데 이곳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헌금을 드리거나 예물을 사용할 때 환전을 해야 됩니다. 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수수료를 물게 되는데 이 수수료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폭리를 취합니다. 때로는 고리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성전 안이 완전히 장사꾼들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돈 거래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로지 돈입니다. 이들은 돈 때문에 장사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상을 둘러엎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33세를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처음으로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또 소개합니다. 그 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성전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시니까 지금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는데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 성전에 예수님 문을 열어보셨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대신에 세상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탐심만 가득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성전에서 나와버리십니다.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밭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주님은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세상 것이 가득할 때 성령님은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오셨다가도 나가버리십니다. 오늘 성전은 주님의 몸인데 주님이 집에 계시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장사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같은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물건이 뭡니까? 매매하는 물건. 이거 팔기 위해서 성전화를 다니는 사람들 주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똑같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비춰보면 교회 안에서 물건 팔기 위해서 다니는 것 주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장 1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는데 주님이 이 33세 계신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아버립니다. 내쫓아버리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이 돈을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여기에 돈을 쏟아버리시면서 상을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에게,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지금 가져가라는 그게 무언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거 안 받는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들지 마라 그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 3복음서에 동시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사건을 보게 되면 성전 정화 작업을 할 때는 공생애 시작하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서 포도주 만드신 사건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었고 마태복음은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에서 마지막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물량주의, 세속주의가 되었습니다.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물 밀듯이 세상 것들이 잔뜩 들어옵니다. 이것을 누가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3장 2절과 그리고 계시록 11장 2절 사도행전 4장 22절 이사야 1장 12절 그리고 이사야 1장 15절 야고보서 4장 3절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3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을 성경 기록하는데 이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아니면 죽은 나사로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거나 이러한 사건이 아닌 성전 미문에 문에 앉아있는 한 거지가 있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 나이는 40여세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메고 나왔습니다.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영적으로 무엇을 보이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그때 나타나는 마지막 구약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앉은뱅이 신앙, 기어다니는 신앙.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네요? 돈입니다. 이들은 이 남인수 앉은뱅이는 40년 가까이 성전문에 와 있습니다. 이 자가 누구입니까? 성전까지는 40년 나왔는데 마당 신자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관심 없습니다. 성전 안에 무엇이 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관심 없어요. 성전 안에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납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는데 아버지에 대해 관심 없어요. 전혀 예배도 관심 없고 기도도 관심 없고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람은 목적이 뭡니까? 성전에 40년 넘게 나왔는데 돈이에요. 돈만 구합니다. 마당 신자. 이 마당 신자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계시록 11장 2절에 마당 신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 내버려 둬버려라. 이방인에게 내어줬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 1장 12절에는 이 마당 신자가 되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겁니다. 청전 안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는 네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그 기도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세상 돈이 가득한 이 욕심, 욕망, 정욕 이것이 가득할 때 이 사람이 바로 마당 신자입니다. 성전은 나왔는데 성전 밖에 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간에 자신에게 대해서 자문해 봅니다. 내 마음에는 과연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정욕이 가득합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습니다. 안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 1절에 남에서 앉은뱅이 된 자처럼 40년이 넘도록 성전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돈만 가득한 욕심.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진단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강요를 해요. 강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요한다는 게 이게 기복신앙인데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정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해주세요. 스스로 강요해서 안 되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혼자서 이런 판단을 해보고 결정을 하고 급기야는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시험 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뜻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냉정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출세하는 것, 자식 잘 되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은 구하지 말라. 이것은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뭘 구하라 했습니까?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하라.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것 없이 범사가 잘된다 했는데 영혼의 복을 먼저 받아야 이 땅에 범사의 축복이 올 텐데 우리는 방법이 바꿔져 있습니다. 범사의 축복받고 내 영혼이 잘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신앙 공식을 정반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누구신지 나는 관심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돈 주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바로 이 구걸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성전 정화 작업하실 때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전부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 안에는 있지만 전부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진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사람들에게 시험을 할 때에 가장 모든 사람들은 시대를 떠나서 그리고 지역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가장 취약점,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 다 넘어집니다. 한 사람같이 이기는 자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이 뱀이 누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은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 사단은 선악과 먹으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 것입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와가 먹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기서 최초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물질 문제입니다. 이거 잘못 건드렸더니 에덴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소한 작은 것 하나, 그 과일 하나 먹었던 것이 에덴의 엄청난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다시 성경은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에 가장 영리하고 가장 수학 능력이 뛰어났던 머리가 비상한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이 가룟 유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생각 넣었어요. 무슨 생각? 돈에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예수까지 팔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생각을 마귀에 넣고 들어간 것은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단은 같은 존재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같은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한테 잡혀버린, 마귀한테 잡힌 이 가룟 유다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를 가리켜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지금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느냐면 노동자 한 사람 1년 노임에 해당되는 대단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붓고 있을 때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을 보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것을 허비한다 말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걸 가리켜서 허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낭비하느냐,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나눠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자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조차도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르쳐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바로 이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재정을 막고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계를 막고 있는 자입니다. 돈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헌금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헌금을 관리할 정도면 이 사람은 머리가 비상해야 됩니다. 수학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대단히 똑똑해야 됩니다. 이 사람 머리가 나빠서 예수님 팔지 않았습니다. 마귀 사단에게 꿰미에 빠져버렸습니다. 돈의 욕심, 은삼십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려고 했던 욕심, 결국은 이 사람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게 되면 가룟유다는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룟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이 가룟유다를 풀어줘야 됩니다. 안 풀어줍니다. 충분히 자신이 목적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난 후에는 사람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이게 누구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까요? 그 속에 있는 사단이 그 생각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련의 사건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의 인류 최초의 죄는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먹는 문제. 가룟유다도 마귀한테 잡혀버렸습니다. 성령 시대가 열리고 난 후에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땅값을 얼마를 드리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생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안 드릴 수는 없으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씀 떨어지자마자 생명을 거둬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성령은 하나님 앞에 물질 속이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펄펄 뜁니다. 성령 받았다고. 그건 당신 감정 충만입니다. 진정한 성령님은 속이는 자한테는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결하세요. 거룩하세요. 깨끗하세요. 순결하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 신앙을 모르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물질 속이는 자한테는 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단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내 마음이기 전에 배후에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다. 전에는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알고 봤더니 가룟유다 속에 생각을 집어넣은 자가 마귀였다면 내게도 어떤 존재가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제사와 예물을 사단 마귀가 금지시킨다 있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점점 줄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횟수가 점점 늘어가야 되는데 자꾸 나는 예배 횟수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핑계 다 됩니다. 내 마음에 뜨거운 사모함이 있으면 몸이 아파도 상관없어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선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면 그만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많은 성교할 수 있습니다. 사단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교회에다가 드리지 못하는 인색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지금은 장로가 되어서도 11조 온전하게 드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십일조 온전하게 못 드린 장로들도 많습니다. 권사도 많습니다. 직분이 상관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드리는데 갈등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 믿음대로 해주신다 했으니, 내가 심는 대로 해준다 했으니,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담 하와도 마귀한테 넘어졌고 가룟 유다도 마귀한테 넘어졌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물질 때문에 다 넘어졌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찾아왔어요. 이 마귀가 재미를 붙였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물질관계 갖다 대면 다 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하시고 난 후에 주님이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 물리쳐버립니다. 우리 주님만 이기셨어요. 그분만 마귀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말씀을 들으면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도 응답이 오질 않아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하시길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함이요.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이 가시떨기 심령이에요. 이 가시떨기란 말은 가시 넝쿨같이 땅으로 뻗어나가는 가시가 잔뜩 달려있습니다. 내 마음에 찌르는 가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세상 염려. 예수 앞에 나오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는데 못 맡깁니다. 빌립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는데 내 마음에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요. 그대로 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덤불이, 가시떨기가 나를 덮어버립니다. 찌르는 고통만 잔뜩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어떤 것인가요? 재물의 유혹. 교회 나와서 돈 때문에 계속 갈등합니다. 십일조 갈등, 헌금 갈등, 여러 가지 이것이 세상 재물 유혹 때문에 가시덤불로 떨기가 내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때는 말씀을 듣지만 결실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과 21절 그리고 22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벌써 질문이 달라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다시 말해서 물질을 사람에게 나눠줘, 구제해라 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22절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이 청년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이 청년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했다는 것, 천국을 포기했습니다. 구원을 포기합니다. 무엇이 좋아요? 돈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11조 드리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과 18장 33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열왕상 17장 12절에 보면 사렙다 여인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든 그 땅에 이 사람이 성경 기록하기를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이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너희 집에 작은 떡 하나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먹어도 부족한 것을 마지막 남은 묵은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엘리야 하나님 보내신 그 종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이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않는 마지막 남은 이것 내놓았더니 어떤 일이 생기나요? 가뭄이 들은 이 땅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통에 세 가루가 채워지는데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채워지는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가난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나눌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에 갈멜산 사건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던 엘리야 시대에 산천 초목은 다 말라 죽었고 사람들이 물 한 방울 구할 곳이 없는데 갈멜산에는 물이 흘러넘칩니다. 송아지를 갖다 올려놨습니다. 지금 죽 한 그릇 먹을 수 없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송아지를 갖다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이 제단에 넘치게 갖다 부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지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수 킬로미터의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물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 물을 갖다가 퍼서 갈멜산에 갖다 부었습니다. 단에 흘러 넘칠 때에 땅에서 드리고 땅에서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고 땅에서 부을 수 없는 중에 부었더니 하늘에서 부어버립니다. 이것이 큰 비의 축복이 내려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안 드릴 때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유럽이 한때는 전체가 다 복음화되었습니다. 모든 유럽 나라들이 기독교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한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어디인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불렀는데 이 마게도니아로 왜 성령님이 그곳으로 보내실까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목적은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가장 넓고 넓은 땅 가운데에서 마게도니아라는 작은 한 촌락 같은 당시에 이곳으로 왜 부르실까요? 이곳이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바울이 그쪽으로 가야만 했습니까? 성령이 왜 그곳을 부르셨을까요? 한 작은 교회가 한 도시 전체를 축복을 받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도시 전체가 복음화되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있나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했습니다. 어디가? 마게도니아 교회가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했습니다. 엄청난 시련,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 사람들이 왜 넘치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서 8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연보가, 풍성한 연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넘치게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작은 마게도니아 교회로 시작되는 이곳은 삽시간에 마게도니아 도시 전체가 복음화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곳에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유럽 전체를 민들레 꽃이가 날아가는 곳마다 씨앗이 심어질 때 꽃이 피어요. 복음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영국, 프랑스, 미국 전체를 돌아서 지금 아시아권으로 돌아오는 이 복음이 원래 이 중동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유럽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시작이 어디십니까?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부자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연보를 드리는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에 보내셔서 복음을 이곳에서 유럽으로 데려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작은 교회 위대한 이 작은 교회 성도는 영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기서 말씀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는 순수한 신앙, 깨끗한 마음,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마음 속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나친 물질의 욕심은 이 사람 인생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갑니다. 지금 신문지상 방송을 보면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게 되고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것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정당하게 주시는 이 물건의 축복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에 8장 18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물건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 작은 영웅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